빠르고 짧게 연예가 소식을 전하는 해나시아 LTE 연예 뉴스 허영진 김일입니다. 오늘은요 2018년도 영화계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영화계 정말 흥행 돌풍을 이루고 있는 바로 영국의 전설적인 그룹 퀸의 영화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보헤미안 랩소디 많은 관객 700만을 돌파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와 진짜 그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는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초대박이 났어요. 맞아요. 이 퀸의 이 영화는 우리 영화계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좀 주고 있어요. 산업 전반에도? 정말로요? 그럼 그 침대도 요즘에 퀸 사이즈가 잘 나간대.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 한 해 한국 영화는 신과 함께로 시작해서 신과 함께로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신과 함께 인과연, 신과 함께 재화별 두 편이 천만 관객을 모으면서 쌍천만을 정말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장면이 많아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 이 신과 함께는 나랑 비슷한 점이 있네. 비슷한 점이 있다고요? 뭐가요? 나도 개그하면서 웃음을 줘야 되는데 감동을 더 많이 줬어. 그죠. 다음 소식입니다. 제39회 청룡영화상에서 한지민은 미스백으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는데요. 정말 감동적인 수상 소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감동적인 수상 소감을 듣고 있던 MC 김혜수 씨도 울컥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나는 정말 이게 어떤 느낌인지 상상이 안 돼. 그동안 이 뭐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적은 아예 없을 뿐더러 후보도 된 적이 없어가지고 느낌을 아이고, 모르겠는데 예. 영진아 어떤 느낌이냐? 저도 우리가 더 슬프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화감독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씨가 여전히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작품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사랑에 이상이 없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민희 씨와 홍상수 감독은 무려 나이 차이가 22살 차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거의 뭐 헐리우드에서나 있는 일인데 대단하네. 네티즌 반응은 좀 갈려요. 이거 불륜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정말 대단한 사랑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내가 만약에 50살이 넘어서도 결혼을 못하면 네. 영화감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다음 소식입니다. 2018년도 영화계는 정말 여성 파워가 돋보였는데요. 보면은 김태리를 시작으로 손예진, 한지민, 박보영, 김혜수, 고효진, 진서연, 이주영, 김다민, 김종서 등 정말 많은 여성들이 출연했고요. 여성 이야기, 여성 캐릭터 정말 수많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2018년도는 영화계 남녀 평등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그치. 거기에다가 외모의 평등 시대도 열렸다. 외모 평등 무슨 소리죠? 왜냐면 그동안 영화 주인공들 봐봐 다 잘생겼어요. 장동건 씨, 이병헌 씨, 정우성 씨, 뭐 김수현 씨 다 그랬는데 유해진 씨, 마동석 씨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LTE 연예뉴스 허영진 김일이었습니다.